하나 둘 셋. 홍보대사 이렇게 위쪽 되셨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또 과천에서 부산까지 내려오고 이 연말에 커져갔거든요. 홍보대사 이전에 이제 신입 검사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네, 전성기일 때만 되게 기억을 하고 그때 감정을 그대로 갖고 가는데 법무부 장관님은 네, 20대의 양학선도 그리고 30대의 양학선도 기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수만 번을 연습을 하더라도 그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실수하면은? 끝입니다. 진짜 음악이 끝납니다. 네. 1차 시기, 2차 시기가 있는데 1차 시기 때 실수하면은 진짜 2차 시기 뛰기 싫을 정도예요. 돌 때부터 이제 그 착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덩방을 찔 것 같다? 네, 네. 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감은 있어요. 언제 딱 그게? 손 짚고 딱 손 떨어질 때. 그때 딱 봐요. 네. 기술이 됐다 안 됐다? 아니면은 착지를 하고 앞으로 한 발이 움직일 건지 아니면 뒤로 한 발 움직일 건지 그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런던에서는 딱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그리고 완벽하게 착지를 처음 했어요 그때. 예. 제가 그때 런던 때 완벽하게 착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대회 큰 대회 나갈 때마다 무조건 완벽하게 착지를 했거든요.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중간중간에 또 부상도 많이 또 당하셨더라고요. 은퇴를 해서 체조를 그만두게 되면은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그 후회를 조금 덜 남기고 내가 저 최선을 다했다 라는 거를 좀 제 자신한테 일단은 느끼게 해주고 싶고 어린 선수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자 라고 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올림픽입니까? 네, 지금 유종의미잖아요. 네, 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나가면은 진짜 많이 제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금메달을 따기 때문에 그렇고 나면 도마 부분이 이제 이번에 룰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 룰을 다시 익혀나가는 재미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만 하게 되면은 국제대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12년이라는 세월을 넘어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이제 어디 한번 강연을 가더라도 네네. 제가 떳떳하게 더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소원을 성취했다라고 하면서 좋은 말을 한번 더 해줄 수 있겠죠. 저번 주에 뭐 또 라디오하고 포스터 촬영했었는데 어떠셨어요? 어색했죠? 네, 어색하죠. 네. 그쪽 분야는 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진짜 어중이 떠중이도 안 되는 정도니까 아직. 네. 라디오는 무슨 내용이었죠? 네, 마약 근절 캠페인. 그러면 요 마약이랑 어떤 체조하고 조금 연계를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있죠. 뭐 스테로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물. 그걸 꾸준하게 맞고 계속 맞으면 이제 이게 근육 같은 경우도 많이 노후가 되고 나는 근육이 약간 녹거든요. 은퇴하고 나면 어깨가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서 빠진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보호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도핑인 것 같습니다. 도핑이라는 것 자체는 진짜 말 그대로 선수 보호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 분들 이제 선수분들이 경기 도중에 사망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다 약물 때문에 이제 몸이 망가져서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시는 케이스라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도핑 규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거 마약에 이거 쓰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정책 관련해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법률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는 1번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2번 천원짜리 변호사, 3번 마을 변호사, 4번 우영우 변호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피지컵에 1등을 못 하셨잖아요. 네. 3억이던데. 그러니까요.